지고 여기 이렇게 손잡이야? 밤이 되면 긴자의 밤거리는 더 화려하다. 큰맘 먹어도 사기 힘든 명품 브랜드들의 향연. 강원 도민 눈 돌아간다. 오늘 저녁은 예로부터 도쿄의 4대 명물 중 하나 장어. 장어 덮밥을 먹으러 간다. 일교차가 컸던 초겨울 저녁. 아늑한 실내 분위기에 일단 몸이 편안해진다. 차가웠던 몸이 따뜻한 물수건과 녹차 한 잔에 따뜻해진다. 텐동이 나왔다. 튼실한 새우 3마리와 버섯, 고구마, 고추 튀김. 먹음직스러워 보인다. 장어덮밥 등장. 색깔에 시선을 먼저 빼앗긴다. 부드럽게 발라낼 수 있는 장어살이다. 젓가락질하면 으스러질 정도의 극강의 부드러움이다. 장어덮밥이 느끼할 때쯤 먹어주면 입이 깨끗해지는 무절임까지. 아, 맛있어. 디즈니랜드를 따라다니며 방전된 체력을 장어가 충분히 채워주고 있다. 씹다 보면 잔가시가 있으니까 더 꼭꼭 씹어 먹어야 한다. 양을 채우고 싶다면 기대보다는 적을 수 있다. 따뜻한 녹차로 속을 채워준다. 아리가또 고자이마스로 인사하니 감사합니다로 응답했던 친절한 직원분. 그 친절함에 맛이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 도쿄 긴자 장어 덮밥이었다. 장어 먹고 기력 충전. 내일은 3만 보는 거뜬히 걸을 수 있겠다.